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아, 이제 되네요. 지금 잘 들리세요?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글좀 남겨주세요, 임동영님. 지금 잠깐 방에 들어오실 수 있죠? 제 목소리 들리시죠? 지금 게임 소리가 안 나시네. 또 이거 만졌더니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셋. 지금 제가 방송 들으면서 채팅하고 있거든요. 소리가 찢어지는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. 제 목소리 들리세요? 하하하. 테스트 좀 해야 되는데. 아, 되는데. 소리 들리나요? 예, 소리 나네요. 아유. 전기태님, 아니, 저기, 임동용님, 어저께 캐릭 이름이 파티 친구 해놓고도 누군지 모르겠네요. 아유. 정리 좀 하고요. 정의 몸만 잡으실 래요 정의 몸만 일단 이게 지금 헤드셋을 꼈어요 일부러 방송 소리 내게 하려고. 아까 원래 옛날에 세팅을 해서 바깥으로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들린다고 그러셔서. 아, 다 쓰레기밖에 안 주워졌어요. 아. 아이템 하나도 못 줍고 왔는데. 이게 다 뭡니까? 쓰레기밖에 없고, 전설도 없고, 그나마 요거 하나 건진 건데 이것도 별로고. 지금 접속하신 거예요, 벌써? 부두술사로? 없어요, 없어. 들어갈 것도. 아무것도 못 가서. 레벨업은 내 오늘 글렀네요. 100렙 레벨업 하기는 이꼴로는 아이템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먹고 돈도 못 벌고 오늘 레벨업 겨우 2칸? 2칸 조금 넘게 했네 오늘 잠깐 해가지고요. 방을 다시 파야 되는데요. 토작 좀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. 이 캐릭으로는 솔직히 토작이 잘안 돼요. 근데 안 죽고 하려면 이 캐릭으로 해야 되고
원래 지금 부두를 새로 키울 거라서 부두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아, 부두가 너무 잘 죽어요. 이게 몸빵이 안 돼서. 오히려 혼자 토자가 이 캐릭으로 토자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, 솔직히. 아이고, 일단 수리비는 벌어야죠. 10시 반인데 빠듯하게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뭐냐. 궁수는 안 해서 지금 궁수를 원래 제가 좋아하는데. 극대화 확률이 아니라 극대화 피해인가요, 이게? 쓰레기밖에 없어요. 다 쓰레기예요. 나중에 친구 주려고. 아까워라, 못 죽고 왔는데. 리차드가 벌써 들어갔나? 언제 들어오세요, 김동혁님? 지금 대기 중인데. 임짜르트님 캐릭이 아직 접속을 안한 거죠? 혼자 일단 몰이 작업하는 것좀 보고. 지금 혼자 일단 제 목소리 들리시죠, 이제? 일단 혼자 그 토작 좀 하려고요. 접속하지 말고 혹시나 다른 방 토작 그 부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. 잠깐 다른 방 하나 만드셔서 토작 좀 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몸몰이 재밌게 한번 해보죠, 뭐. 맨날 똑같은 몸몰이만 하는 것보다. 있는 것 같은데요, 여기? 부묘 있는 것 같아요. 토작이라는 게 토하게 하는 작업. 그 흡얼. 그리고 여기 부묘에 보면은 어미가, 있는 건가? 흡얼. 있네,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토작이 뭔지. 보통 토작은 토하기
하게 하는 작업, 요거 있죠? 지금, 이거. 몹이 토를 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. 그걸 토 작업이라고 해요. 요거 지금, 요 작업. 잘 보세요. 어미, 여자 어미, 아이고. 여자 어미가 자꾸 토하잖아요. 그러면 몹이 늘어나잖아요. 그걸 토작업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, 뭐, 예를 들어, 우리가 보통 어느 맵은 몹이 없고, 어느 맵은 막 몹이 엄청 많고 그런 거 보시죠? 그게 다 이제 토작을 하냐 안 하냐도 차이가 있으니까, 어떤 건 저것처럼, 저는 좀, 어쨌든 심할 땐 일일이 막 세세하게 하고 다니고, 가장 좋은 토작은 부두술사가 메뚜기로 한번쭉 휘젓는 거랑, 그 다음에 저기 수도가 한번 씩, 한 바퀴 빨리 도는 거랑, 또는 아까처럼 바바가 한번 쫙 휘모리로 계속 돌면서 그냥 건드려 주는 거. 요런 거 이제 토작이라고 해요. 토하기 작업. 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요, 보통. 미리 한 번씩 애드라고 하죠. 옛날에 다른 게임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애드 낸다고 하죠. 막 애드 나면 짜증 내잖아요. 근데 이 게임은 오히려 애드를 내줘야 돼요. 그래야지 레벨업에 도움이 돼요. 그래서 뭐 토작 완료 뭐 이렇게 지금 또 토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몹도 한번 몰아주고 리차드 들어와 있거든요. 들어오세요. 임자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이도 해놓고 원래는 이제 지금 이거는 몰이는 아니고 그냥 살짝 건드려서 얘가 이렇게 좀 몹을 더 토해내게끔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미리. 예. 토작 좀 해달라고 제가 리차드한테 부탁 좀 하는 거예요. 지금 와서 여기 작업 좀 해라고. 근데 이제 저 혼자 해도 요 뒤에 따라다니는 얘 있잖아요. 이 보조 캐릭 얘한테 붙여놓은 옵션이 좋아서 악마도 소환하고 유령도 소환하고 해서 혼자 해도 되긴 해요. 오시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고난 한번 싹 휘저어 주시거나 이렇게 이제 부묘 흐벌 흐느끼는 벌판 휘저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. 얘네 중국 애들은 거꾸로 요 바깥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얘네는 또 몹을 잡고 나가더라고요. 희한한 것도 걔네는 몹만 잡고 이 정예 몹을 안 건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. 희한해요, 애들이 참. 중국 애들. 게임하는 스타일. 근데 저는 이 캐릭이 익숙하니까 솔직히 아직은 그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뭐라죠? 부두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좀잘 못해요. 아직 부두 레벨도 낮고 해서 아직 몸빵이 안 돼요. 그래서 몹을 몰다 계속 죽어요, 솔직히.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은 제가 얘가 자꾸 토해서 몹이 늘어나니까 잘 보세요. 얘네 보세요. 여기 막 나오죠. 막 좀비가 늘어나잖아요. 이걸 토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까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토작을 좋아하는 분이 900마리까지 몰이를 해봤다고. 어때요? 임짜르트니도 한번 900마리 토작해서 한번 모아 보실래요? 나는 그 기록을 깨고 싶네요. 정식 기록으로 일단 400마리 도전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토작 좀 하고 있으니까 흐벌에서 토작 좀 해주세요. 메뚜기로. 아, 네. 소리가 너무 크죠, 또? 제가 너무 크게 놨나요?
저는 김치볶음 먹음. 한번 더, 또한번더 가자. 아, 모리. 토작, 소모리. 토작. 아이고, 또 죽었다. 파티 좀 모시죠. 토작 중 소몰이 딜러 모셔요. 아니요,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그 바깥쪽에서 한번 휘젓고 나가주세요. 아이고, 아 잠깐만요, 이게 아이고. 삐졌고 나가주세요. 이쪽으로. 아, 너. 이리 오셔서 입구까지 건드리고 가세요. 몹이 엄청 많아졌어요. 몹이 엄청 많아졌어. 발 보이시죠? 아이고, 누우셨다. 너무 많죠? 입구가 막혀서 못 나가실 듯. 나가봅시다. 토해라. 토를 하시오. 쏘지 말고 토를 하시오. 어차피 제가 건드려봤자 보시면은 피도 안 달아요, 쟤네. 얼리는 거 기능밖에 없어서 저한테는. 아이고, 죽었다. 너무 많다. 좋아요, 일단. 다시 도전. 도망가기, 입구까지 살아서 나가기 도전. 입구까지 살아나가기 도전. 도전.
또 죽겠다, 또 죽겠어. 아, 진짜. 네. 가자, 가자, 가자. 나갑시다, 나갑시다. 예, 입구에 왔어요. 아, 또 입구에 또 얘가 와 있어서 도망가야 돼요. 몰이 좀 해놓고, 몰이 좀, 몰이. 몰이를 합시다, 또. 어느 정도 몰이를 해놓고. 애드 내면서 입구까지 가봅시다. 렉사를 해봐야죠, 렉사를. 두 분이서는 후벌에서 작업하고, 저는 고난에서 작업하고. 일단 애드부터 내고. 한번 애드를 내고, 내주고, 애드를 내주고. 좋아요, 좋아. 데미지 딜러 두 분. 제가 잘 얼려야 될 텐데.
작업을 하는 겁니다, 초몰이. 렉이다, 렉. 렉이 너무 심해서. 야, 뭐 보이시나요? 네네네, 좋아요, 좋아.
솔직히 제 컴이 좀안 좋아서 여기 회선이 안 좋아서 렉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방송까지 해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, 솔직히. 오늘은 저번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죄송한데 지금 방송 잠깐 껐다가 재부팅해서 다시 킬게요. 혹시라도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요. 좀제 컴이 렉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재부팅해야 될것 같아요.